TV. 자, 여러분들의 NWA 패왕전설 시즌 2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책대 WFG 이영지 대 우파장의 경기에서는 우파장 선수가 1경기도 2경기도 대역전승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선수 뭐 중국 선수 이전에 사실 워크 유저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거 보시는 분들도 워크래프트 플레이어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선수인데도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네, 너무 잘하고 이영 선수가 딱히 못한 건 없거든요. 근데 워낙에 잘해요. 워낙에 우파지 120이. 자, 두 번째 경기 네. 펼칠 선수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속 정호욱 나이 25. 종족은 휴먼이고요. 라이프 얀 하오 선수입니다. 나이가 20살이네요. 종족은 나이트 엘프. 생일이 지났나 본데요? 19이었는데. 네. 자, 속대 라이프의 경기 한국 휴먼 그리고 중국에서는 CC와 라이프가 나엘을 좀 끌고 가줘야 되는 중국이 이제 나엘 라인이 좀 약하다. 근데 이제 조 CC 선수가 좀 살아나고 있고 라이프 선수는 나이가 어리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나이테프 그 외의 선수들도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수준이. 그렇습니다. 자, 양 선수 확인으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첫 번째 경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기 한국 선수가 또 패자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하. 사실은 시즌1 때도 이랬어요. 시즌1 때도 다 한국 선수들이 패자주 내려가서 하지만 4강으로 올라갔을 때는 밸런스 어느 맞춰졌지만 그렇죠. 자, 맵은 첫 번째 경기 테레나스 스탠드입니다. 휴먼도 좋아하고 나일도 좋아하고 서로가 휴먼 유저한테 물어보고 나일한테 물어보면 휴먼 유저는 나일이 좋은 맵이다. 네. 나일한테 물어보면 휴먼 맵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둘 다 좋아하는데 둘 다 좋습니다. 상대가 나일이나 휴먼을 때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선수 뭐 잘하는 선수가 이기면 좋긴 한데 지금까지 한국 선수 지금 죄다 패자조로 내려갔기 때문에 속 선수가 좀 분전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NWA 패왕전설 시즌2 F조 경기입니다. 속대 라이프 정호욱 대 얀 하오 선수입니다. 라이프 선수가 네. 얼마나 좋은 경기력이 나왔었냐면 네. 이 선수가 이제 레더에서 처음 모습 보였을 때 오프라인 대회에 나오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맵팩이라고 의심했어요. 우리나라의 뭐 SK 선수들 중국의 그러니까, 선수들까지도 그러니까 네. 잘 모르는 선수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잘이지? 라이프라는 누구야? 왜 이렇게 잘해? 맵팩 아니야? 거기다가 오프를 안 나오니까 계속 안 나오니까 이렇게 잘하면 오프를 나올 법도 한데 그렇죠. 안 나오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쑥맥이 안 온 거예요. 사람들이랑 마주치는 게 너무 쑥스러워서 왜냐면 실제로 오프 최근에 몇 번 나왔거든요. 바닥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막 대답도 못하고 인터뷰도 못하고 막 플라이 선수가 막 이렇게 대신 좀 이렇게 대답해주고 대신 대답해주고 그럴 정도로 완전 숙매이거든요. 지금 워크래프트 중국의 워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사이에서 진짜 막내 막둥이 애기죠. 애기 아이돌이야 아이돌. 120과 함께 중국에서는 어쨌든 새로운 선수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한국에서는 새로운 선수들이 과연 워크래프트 3에서 나올 수 있을지 네 힘들다고 보는데 중국에서는 가능하네요. 자, 결국에는 이 맵은 네. 뭐 선영웅의 어떤 선택 그리고 휴먼의 어떤 멀티의 방향 나이테프의 전략 선택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 되거든요. 우선 양 종족의 선영웅의 선택을 보면 됩니다. 라실이 왜 안 걸리죠? 왜 그러지? 왜 라실이 계속 안 걸리지? 약간 운인가요? 이게 가끔 그래요 가끔 네. 그런 날 있잖아요 약간 마법 같은 날이 있는데 네.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내가 유저들이 타고 있는 말 같은 경우에 네. 뭐야 1렙 멀티에요? 자 1렙 멀티 경험치 나면 바로 3렙 직전이거든요. 자
내리고 워든가 그, 자 워든이 안 나왔어요 테나스 텐드인데 가장 깔끔하죠 아이템 자벨 안 좋죠 아쉽죠 워든 상대로 괜찮을 수 있는데 자 다음은 책입니다 야 이쪽도 프리스트 뺐고요 자, 자, 지식의 아. 책. 자, 아이템은 좀 아쉽게 나왔어요. 대박이 터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깔끔하게 사냥 성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데몬으로 재미 봐봤자 피셨단 말이에요, 이건. 자, 봐봤자. 예, 네, 그러니까 바로 빠지죠. 네. 그리고 데몬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또 데몬이 3대 코스 받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본진의 아케인 타워를 빨리 지는 플레이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뭐 이몰레이션 탈포 견제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워든이라면은 워든 견제가 좀 귀찮으니까 그렇죠. 데몬일 타워... 때도 사냥하면 3렙 찌르기 들어오거든 탈포로. 그런 건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워든 경험치 안 주는 쪽으로 해야 돼요. 네 좋고요. 오 이거 품맨 어. 쪽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한 두 개 정도. 품맨이 너무 적으면 데몬이 무시하고 일꾼 잡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좀 맞는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자이언트 스트렝스 벨트가 지금은 좀 네. 네, 지금 데몬헌트 입장에서는 저 자이언트 스트렝스 벨트를 보고 나면서 때릴 약간 의지가 좀 심스티가 너무 좋아요 심스티가 너무 좋아요 안으로 지금. 들어갔다가 지금 예 체력 너무 많이 빠질 수도 있고 아 지금 왼쪽에 럼버밀 왼쪽에 한 칸 빼고 공간이 없어요 자 만 한번 해봅니다만 아 저런 럼버밀을 자신의 나무 캐는 곳에 짓는 게 아니라 심시티 활용하는 판다 너무 좋네요 자 여기서 아이템 뭐 섀도우 클럭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나왔어요 멘트. 또 나왔어요 파란데 또 나왔어요 와 심시티 자 정호 선수 뭐 아이템이 네. 아주 좋은 아이템이 나온 건 아니지만 자이언트 스트레스 벨트도 어쨌든 데몬 헌터의 어질리 슬퍼 데몬 헌터 약간 공격 의지를 꺾어놓는 아이템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예. 자, 아크메이스 때려봐야 이거 남는 장사 아니다. 아이템 재생 재생 보전인가요? 지금 재생 포션 나온 거죠. 네. 아, 저는 진짜 방금 저 우파제 선수 경기에서 벤 씨의 포지션이나 스킬을 이름이랑 이게 너무 오랜만에 봐서 이런 게 있었지. 자, 에이스 글러브. 자 재생 포션도 좋고요 서로 무난한데 차이점은 뭐냐면 보통 이러면서 나엘이 트리가 올라가야 돼요 안마나 쪽에 트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트리가 없다는 게 차이점이거든요 지금 헌터 소울은 어차피 이제 연구소 쪽에 지었을 거거든요 트리가 없어 트리가 반대를 몰라서 세컨으로 뽑습니다 라이프 최근에, 야하우 선수 최근에 라퓨, 에코, 테레같이 페머시움 맵에서 나이트프가 트리 안 따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굉장히 독특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트리가 없어요. 트리가 3레벨 됐고 품맨 숫자 6기 정도. 아 이건 나이트프 생각이 좀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자 브레스 파이어 1레벨 브레스 파이어이기 때문에 네. 아주 아프진 않습니다. 뭐 체력 없는 품맨을 빼는 속도나 저런 게 쉬려. 아 이건. 네. 자, 자 길이 길이 한 칸이 일꾼이 비벼주고 수리하면서 어 분맨도 놓쳤고요 어 안 돼요 안 돼요 에이, 일꾼들이 안 길을 돼요. 막았어 수리하려다가 길 막았어요 아 안 돼요 이건 아깝죠 너무 커요 아까운 정도가 아니라 슈머 테크 키웜 눌렀나요 못 눌렀나 나무 이거 되게 애매해졌거든요 상대 쪽에 사오기도 뭐하고 이제 와서 일꾼 더 뽑자니 웃기고 아 더 뽑는 걸 선택했네요. 속선수가 이건 들었어요. 일 품맨 빼는 커는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아하 조금 아까운데요 슈레더. 근데 왜 지금 날테프가 힐을 안 올리죠? 한마디 잡고 이게 아처도 계속 뽑고 있고 어떤 생각이 어떤 전략을 들고 나왔는지 이제 일단 일반적이진 않다. 네, 아처드라 좀 타이밍을 잡을 생각인 것 같은데 어쨌든 타워가 지역이 시작하면 타이밍 못 잡고 트리가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나이아드. 네, 그냥 무난하게 옛날처럼 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러다가 졌어요 나이들이 많이. 그래서 이제 나이캐프도 휴머니 패머라는 맵에서 맞멀티를 하는 전략을 정석으로 만든 거고. 제플린. 윈드도 없고 멀티가 없는 게 지금 휴머니 입장에서 너무 편해요 마음이. 답답하니까 네. 이쪽으로 가서 제플린 슈레더 산 거죠 지금. 그렇죠. 견제도 할 겸. 슈레더가 밀리어택인데 거의 영웅보다 데미지가 세거든요. 위습이 녹습니다 그냥. 와 아처도 녹는데요. 와.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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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쓰여요. 신경 쓰여요. 많이 쓰이는데요.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라 신경이 마비될 정도인데요 지금 상황이. 자 슈레더 지금 나무한테 그 뭐 로어한테 맞지 않도록. 네. 근데 그냥 일부러 때리는 것 같아요. 맞아도 아 이쪽도 이쪽도 아 이런 거 하려고 약간 힘을 주고 있었던 건가요? 드라이브 잡았어요. 어쨌든 트리가 없고 지금 셰퍼 안 사면 안 돼 셰퍼? 지금 드라이브 잡았어. 셰퍼 사면 안 되나요? 문화에 셰퍼 두 개 부실 수 있지 않나요 지금? 문화. 그래서 파이어 계속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걸 깨워서 네. 원사냥 못하게. 원 어제 뒤로 빼면 그만이고 셰퍼 테러 안 되나 셰퍼 테러 휴먼 지금. 나이테프가 지금 귀찮게 하는 거 돌려 보내려면 뭔가 돌아오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아 근데 지금 판다리 물어봤을 때 데본헌터도 체력이 네? 엄청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근데 더 중요한 건 멀티가 없어요. 멀티가 레벨업 4레벨이에요. 물론 피 빠진 건 리주베네이션 곰으로 그냥 채우면 돼요. 문화리 말랐어도 의미가 없는데 문제는 나이리 멀티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어 드라 잡히면 안 돼요. 아 리주 날렸어요. 리주 날렸어요. 원더 원더 저거 견제 좋아요. 디토 좋아. 아니 지금 멀티가 없어가지고 원래 이런 그림 나와도 나이리 할만한데 핸더 핸더 메다 전사 대박. 라이프가 흔들리나요? 자, 약간 실수긴 해요. 이게 멀티 클릭하다가 멀티 위에 그 바다를 클릭해가지고 취지! 아, 와! 멀티를 던지지 않고 뭔가를 짜내기를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휴먼의 멀티를 너무 험하게 내줬고 별다른 견제하지 못했고 네? 그리고 제플린 견제 데미지를 너무 많이 입었네요. 거기다가 사실은 라이프도 아처드라로 드랍까지 생각하면서 뭔가 타이밍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게 안 통해요 요새는. 네. 지금도 아까 휴먼 본진이 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안 통한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1구조 잡히고 슈레드로 커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멀티를 안 했는지가 지금 의문이에요. 요새 휴먼이 패스트 멀티를 했을 때 나이테프가 멀티를 안 하는 게임은 50게임 중에 한 게임? 그 정도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1대0 속선수가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은 NWA 패왕전설 시즌2 함께하고 계십니다.